겉으로 보기에는 일반 초콜릿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속재료를 알고 나면 모두 입을 다물지 못한다고 한다. 이게 바로 저희 초콜릿에 들어간 재료인데요. 한번 보시죠. 응? 자루 속에 숨어있던 것은 팥! 이거 팥이잖아요. 이거 팥이에요? 네, 팥입니다. 저희는 설탕 대신 팥으로 베이스를 만들어서 초콜릿을 만들어서 당분이 적기 때문에 당뇨병 있으신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초콜릿입니다. 팥이 들어가 단맛을 살려주면 물론 당도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는 기술자의 초콜릿. 팥 특유의 향이나 맛은 최대한 줄여 맛만 봤을 때는 일반 초콜릿과 크게 차이가 없다는데 그렇다면 이 팥 초콜릿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조금 특이한 재료들이 눈에 띈다. 알고 보면 요게 팥 초콜릿의 핵심 재료들이라고. 요거는 장미 열매고요. 팥에 부족한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는 재료예요. 그리고 요거는 수국천잎인데요. 천연 팥 단맛을 내주고 당뇨 혈당을 낮춰주는 그런 성분이 있어요. 그리고 얘는 현미고요. 팥의 창산지를 보완해주는 따뜻한 성질이 들어있는 재료입니다. 이 재료들은 팥을 삶을 때 쓰는 차를 만드는 재료들입니다. 재료들을 넣고 3시간 이상을 푹 구워줘야 한다는데 그러면 이 물이 최대한 당을 올리지 않으면서 초콜릿 식감과 단맛을 살릴 수 있게 도와준단다. 우선은 찬물에다가 팥을 넣어서 삶을 건데요. 그래야지 이 좋은 성분들이 팥에 충분히 흡수가 돼서 좋은 팥 재료가 됩니다.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 기술자만의 정성이 담긴 베이스에 팥을 넣고 3시간 동안 충분히 졸여주는데 물이 다 없어질 때까지 졸여진 팥은 믹서기로 직행! 알맹이가 남아있지 않도록 곱게 갈아주면 이게 바로 6시간 만에 탄생한 팥 앙금! 이제 본격적인 초콜릿 맛을 내볼 차례! 카카오가 76%가 함유된 생초콜릿과 팥 앙금 생크림을 한 곳에 투척! 약불에서 5분에서 10분 내외로 세차게 저어준다! 이때 초콜릿이 굳으면 잘 부서지기 때문에 빨리 작업을 끝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게 풀어질 때까지 계속 저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초콜릿이 유분이랑 분리가 돼서 초콜릿이 완성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충분히 다 녹을 때까지 이렇게 계속 저어줘야 됩니다. 자, 드디어 오직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팥 초콜릿이 윤곽을 드러내는 순간 마지막으로 틀을 잡아준 후 3시간 정도 냉각해주면 입맛뿐 아니라 마음까지 사로잡는 팥 초콜릿 탄생! 그렇다면 일반 초콜릿과 기술자가 만든 팥 초콜릿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당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브릭스 검사를 해보기로 했는데 녹은 초콜릿을 당도 측정 기계에 넣어주자 확연하게 갈리는 당도 측정 결과 약 3배의 차이가 난다. 이 정도 브릭스 차이는 일반 초콜릿에 비해 저희 팥 초콜릿이 각설탕 기준으로 15개 정도가 빠져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맛은 일반 초콜릿과 비슷하지만 당도 차이가 확연히 나타나는 팥 초콜릿. 팥과 초콜릿, 이질적인 재료가 어우러져 만들어진 팥콜릿.